좋아요, 구독! 수급 흐름을 통해서 주목해 볼 만한 주요 접근할 만한 업종을 추려본다면 원전 섹터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시가적인 상위주들 키 맞추기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상반기의 중심은 뭐니 해도 그 중국 쪽의 수요가 견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해서 성장주가 미리 부각이 되었고 이 성장주의 부각 환경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 국경제 스타일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플랫폼 중심의 경기 부양의 비중이 한 70%, 그다음 나머지가 한 국영제 쪽의 경기 부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하고 좀 작년에 소외됐던 업종 이 부분을 중국의 소비와 연결을 시켜 본다고 하면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화학 철강 업종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소외되었다고 올해 같은 경우도 등한시할 게 아니라. 상반기는 중국이라는 중심으로 해서 소비 진작 이 부분의 컨셉을 통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어떤 것들 지켜봐야 할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포착할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금요일에 강했던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적의 조정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고 이 실적을 만약에 10% 이상 하회한다고 하면 주가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실적을 보고 매도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을 보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적극적인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업, 모든 주가는 본업이 중요한데 철강 산업은 재고가 쌓이고 수요 같은 경우가 진작이 되지 않으면서 본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철강 가격 리턴은 중국의 수요가 대표적으로 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언급드린 부분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 같은 경우가 진작이 된다 하면은 재고 같은 경우가 줄어들고 개인 소비도 있지만 기업 소비 같은 경우도 인프라 측면이라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철강의 수요의 증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4분기 실적 발표 기점 조정 시 적극적인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접근은 30만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